현대 자동차 그룹 계열사인 현대모터 스포츠가 미국의 유명 게임 그랜드 테프트 오토 홍보 영상을 패러디한 콘텐츠를 제작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21일 IT 전문지 WCCF 테크는 GTA 6 예고편을 패러디한 현대차의 영상을 소개하며 마케팅팀에게 보너스를 지급해야 한다는 호평을 남겼는데요. 현대모터 스포츠는 최근 GTA 24라는 제목의 1분 28초 분량 영상을 유튜브 공식 계정에 공개했으며 영상에는 오트 테나크와 티에리장 누빌 등 현대모터 스포츠 소속 유명 드라이버가 등장해 GTA 6 게임 홍보 영상 속 장면들을 재현했습니다. 패러디 영상은 22일 현재 46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일반 시청자들에게도 올해 최고의 홍보 영상 등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GTA 시리즈는 미국 게임 개발사 락스타 게임스가 제작한 콘솔 및 PC 게임입니다. GTA 5는 출시한 지 3일 만에 게임 역사상 최단 시간에 10억 달러, 한화 약 1조 3,321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기록을 세울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2025년 출시가 예정된 GTA 6 홍보 영상은 공개된 지 약 1개월 만에 조회수가 1억 7천만 회를 상회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영상을 따라하는 패러디 등 2차 창작물도 다수 공개됐습니다. WCCF 테크는 현대 모터스포츠의 이번 영상은 다른 패러디 영상과 비교해 더욱 칭찬받을 만하다고 덧붙였으며 현대모터스포츠의 홍보 영상은 GTA를 차량 절도를 의미하는 그랜드 테프트 오토 대신 그랜드 테스트 오토로 정의했습니다.